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좀 됩니다. 오늘 구름이 또 설치기 때문에 먼저 줘야 돼. 구름이 이리 와. 구름아, 자나 여기 와. 여기 왔어. 이거 뭐? 구름이 여기 왔어. 이거 뭐? 자,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구름이 먼저 줘야 됩니다. 구름이 아니면 철저 사서 구름이가. 자, 우리 용감이. 용감아, 안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줌마 미끄러질 뻔했다. 큰일 난다. 아줌마 미끄러지면. 이거 밥도 못 준다. 따신 국물하고 아이들 조금. 자, 안 와. 거기서 먹어. 안 와. 안 와.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이제 거기서 먹어.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너 먼저 줘야지. 안 와. 자, 우리 같이 먹어. 많이 줘. 우리 같이 먹어. 우리 카우스도 카우스야. 안 와. 안 와. 여기서 먹어. 자, 여기다. 여기 카우스 사. 카우스도 지 자리를 이제 알고 잘 지켜. 제가 여기 낙엽이라 미끄러워요. 제가 미끄러지면 아이들이 걱정이거든요. 자, 아나. 아룸. 아룸, 여기서 먹을래? 그래. 아룡이, 자꾸 제가 아룡이라 해요, 다롱이. 다롱아, 어서 먹어. 아룡이가 또 여름을 피우고 안 오고 있어요. 구름이는 좀 늦으면 하루토록 벼락같이 옵니다만. 어제도 제가 저녁에 용감이, 구름이, 아이들 순으로 이래 챙겨줬거든요. 어제는 카오스도 저녁에 따뜻한 밥을 먹으려고 막 제가 아이들 챙겨주는데 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롱이, 다롱이, 구름이, 하늘이, 용감이, 카오스 저녁에 아이들, 보이는 아이들 따뜻하게 이래 국물 이래 해서 이래 다 먹이고 갔거든요. 올 겨울에는 제가 어서 까미 먹어가. 까미는 요즘은 우에 추우니까 조기 딱 버릇을 들이놓으니까 조기서 먹어요. 올 겨울에는 제가 아이들 준수화를 여기 많이 시켰기 때문에 저녁으로도 따뜻한 닭가슴살을 이렇게 볶아갖고 생선하고 혼합해서 국물을 따뜻하게 해서 왔음 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는가, 우리 구름이 봐요. 구름이 너무, 구름이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구름이는 저 봐요, 엉덩이가 너무 커졌어요. 구름아, 너는 하늘이는 내몰라라 하고 팽개치고. 카오스도 요즘은 많이 이래 상처가 아물어갖고 깨끗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구름아, 너는 거기 있으면 줄 낀데, 아줌마가. 요즘은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잘 지켜요. 구름아, 그래도 오늘은 많이 안 설쳤습니다. 우리 용감이도 사료하고. 용감이는 국물을 참잘 먹어요. 주면 국물 먼저 먹어요. 까미야, 앞으로 너는 거기서 편하게 먹어. 까미도 요즘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배롱아,
천천히 먹고 있어. 아롱이가 요즘은 하루도 왔다 안 왔다 우리 아롱이가 그래. 그리고 저 위에 지금 제 언제 구루마 다무가 아줌마 앞장섰니? 새도 지금 저 위에 보이시죠? 지금 저기 겨울집에서 기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사루터에 밥을 먹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 아침에 동수금 못 하고 어서 가자. 구름, 구름아, 구름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구름. 구름이는 잽싸게 여기 먹고 또 가서 먹고. 얼마나 이 구름이도 영리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겁도 내지도 않아요. 큰 아이들은 아마 등치가 이제 같아요. 구름아 어서 가자 빨리. 어서 봐요. 내를 막 여기서 먹고 데리고 가요. 어서 봐요 엉덩이가. 구름아 얼마나 잘 노는지 저녁에 오면 아이들이 여기서 잘 놀아요. 저녁 영상은 제가 찍어 올리지 못하는데 정말 저녁에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잘 놀아요. 저녁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뛰어놀고. 하늘아 하늘 아롱아 하늘아. 어휴, 여기 새가 많아. 어서 먹. 자, 나 이거 먹고. 이거는, 자, 이거. 어서 먹. 어서 먹. 하늘이 어디 갔니? 어미야, 이봐요, 새가 온통 뱉어내갖고 여기 엉망이에요. 구름이가 예전에 어미낭이를 많이 닮았어요. 어미낭이가 밥이 좀 늦으면 여기 지금 구름이 하늘이 어미낭이가 배고프다고 잽싸게 사르트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미낭이는 어젯하게 여기서 잘 놀지도 않아하고 작년만 해도 작년 제 영상 보면 자그만했어요. 그런데 많이 컸어요. 우리 고등어 어미낭이도 많이 컸어. 어젯해졌어요. 아이들이 생기고부터는 엄청 성숙해지고 예전에 같이 이래 막 이래 자유분방하게 다니고 활동하고 사르트 오고 그러진 않아요. 엄청 정말 어젯해졌어요. 구루마 많이 먹었니? 응? 구름이 많이 먹었어. 구름, 엄마 먹으라고, 아줌마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아이들이 참 보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족이 정말 이래,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보면 구름이도 하늘이 챙기고, 엄마 챙기고, 고등어 어미낭이도 아이들 먹으라고 오면 사료 먼저 먹어요. 그리고 저 사료가 좋은 성분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먹어 놓으면 좋거든요. 하늘아 하늘이하고 아롱이는 또 제가 영상 요 안에 있는가. 하늘아 아이들이 여기 안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가 있어요. 하늘 구루마 하늘이하고 아롱이하고 찾아온나. 제가 못 먹는 아이들은 이래 마지막까지 챙겨주고 가거든요. 영상 종료해도 아롱이는 주로 구루마 왜 왔다 갔다 하거든. 아롱이는 주로 이쪽에서 많이 있어요. 나중에 또 부르면 아롱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아롱이가 조금
다롱이보다 이래 먹는 것도 좀 이래 애매해요. 다롱이는 엄청 이래 그래도 사자 먹으려고 하고 꼭 이래 부르면 사루터도 오고 그러는데 아롱이가 구름 구름아 어? 아유, 우리 구름이 보자. 아이고 좋아해 달라고 구름 응? 구름이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래 챙겨 먹였다고 이래 막 이래 좋아하고 그래 구름아 응? 엄청 저를 잘 졸졸 잘 따라다녀 구름아 그 단디 다녀 다롱아 다 먹고 내려왔니? 다롱이는 봐요 벌써 다 먹고 저기 내려왔어요 저기 내려와갖고 그루밍 하고 있어 제가 조금 무뚝뚝했어 아이들 되게 이뻐하고 이래 조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래 깊이 생각해가 부족한 것을 이래 채워주려고 하고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가 그런 걸 세밀히 이래 제가 여기 밥을 주면서 관찰해서 제가 또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막더 되게 아이들이 막 그거 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네 저 봐요 또 어느 사이에 아유 태장아 여기 와서 먹어 이거는 나 이거 먹어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아, 나 이거 맞아 태장 언제 왔니 아유 우리 태장 참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이 보면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태장이 오면 아이들이 지금 벌써 봐요 치즈는 벌써 어디로 또 출행낭 했어요 대장이 오늘 아직까진 대장하고 치즈하고는 삼각관계 대장아 응? 대장도 아침에 여기 맛있는 따뜻한 밥 먹으러 오거든요 자로보다도 자로는 잘안 먹어요 저 생선 닭가슴살 따뜻하게 국물을 참 좋아해요 여기 아이들은 제가 몇 년을 여기 이렇게 먹여서 그런가 국물을 아이들이 더 잘 먹더라고요 우리 까미 다 먹었어 까미야 그래도 대장이 까미만큼은 유업을 안 해요 보면 그래도 까미가 여기 온가미 어미낭이 다음으로 여기 저하고 인연이 된 아이거든요 여기 완전 터줏대감이죠. 그래서 그런가, 그걸, 대장이 알아서 그런가, 까미는 막 건들고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되게 위협하고 그래, 안 해. 대장아, 먹고 항상 여기 와서 아이들, 불안하게 하면 안 돼. 대장이 또 보면, 안 끄트러. 안 그래요. 카우스하고 삼색이는 봐요. 대장, 오도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데, 대장이 수컷은 이래, 서열 때문에 엄하게 막 이래, 좀 난폭하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대장, 이거 뭐? 자, 이거 뭐? 자, 이거 뭐? 여기 왔어. 너거다 먹었어? 어? 카우스야, 다 먹었어? 우리 요즘 카우스는 정말 잘 먹어요. 카우스야, 깨끗이 먹었네. 하우스는 특히 제가 따뜻한 국물을 좀 많이 주거든요. 요즘은 생선 닭가슴살 가져오는 통이 더 늘었어요.
아이들이 전에는 또 4개였는데 요즘 6개. 그래, 이따가 또못 먹은 아이들 또 챙겨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또 대장이 절로 가요. 대장이 어슬렁슬. 저쪽에도 제가 사료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안에 기가 하는, 꼬리 짧은 티저냥이가 저 안에 기거를 하는데 대장이 일로 저쪽 사료터로 가고 있네요. 여기 아이들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 대장아, 거기는 또왜 가니? 어? 저 봐요. 저쪽에도 제가 지열집 두개 하고 사료터를. 용감이가 여기 있었구나. 용감아, 괜찮아? 용감? 용감이는 요즘 여기 또잘 있어요. 용감아, 저쪽에도 뭐 자료 넣어놨으니까 먹으렴. 아, 우리 용감이는 너무 이뻐졌어요. 통통하게 조금 살이 찌고 하니까 아가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고 더 이뻐요. 예전에 용감이 어미낭이가 참 이뻤어요. 색깔은 틀리는데 참 예뻤거든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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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아. 저또 대장 또저또 하루 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저기 여기 와서 또 먹어요. 웬일로 여기 또 있지 하면서 대장들. 여기 사료가 그래도 항상 남아 있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제가 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여기 조금 이래. 펜길이 아니니까 잘못하면 제가 다칠 우려가 있어요. 하룡이 하고 지금 하늘이가 또 보이지를 않는데. 그래도 여기 길을 이렇게 참 이래 닦아 나오니까 제가 엄청 이래 다니기가 편하거든요. 여기가 처음 영상 보면 흙길이었어요. 엄청 정말 막 험하게 이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 초부터 여기를 많이 이래 조성을 한것 같아요. 아롱아, 아롱. 아롱이가 이 부근에 있을 것 같은데. 아롱아, 아롱, 아롱아. 구름아, 어? 그럼 아롱이 좀 갖다 주고 올게, 있으라. 아롱아, 오늘도 날은 좀 추워요. 아롱아, 날은 찹찹해요. 구름아, 구름이는 사료터에서 먹고 여기서 또 먹고 또 아롱이 거또 이래 욕심내면 안 돼. 아롱아, 아롱. 아롱아. 아롱이가 하여튼. 그래, 아롱아. 아롱아, 아롱이 어딨니? 어?
구름이가요. 도대체 장난치고. 어제도 아롱이 다롱이 하늘이 구름이 얼마나 장난치고 다니던지. 그래. 아롱아. 아롱이 또 지금 안 보여. 여기 나 너무 구름이가 너무 먹었어. 살이 지금 구름이는 너무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너무 쪄도 안 좋아요. 날이 찹찹해, 언니. 날이 찹찹해. 안 나오겠어요. 요거 돌리면 안 찍혀. 이제 운동하러 나왔네, 언니. 날이 좀 차봐요. 아롱이는 영상 종료하고 제가 찾아서 챙겨줘야 되겠어요. 하늘이 하고는. 어제는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오늘 지금 또 아이들 어디 놀러 간것 같아. 개낭아, 개낭이도 보면, 개낭아, 대장랑이를 무서워해요. 대장랑이가 여기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는 거 보고 딱 숨잖아요. 대장아, 언제 그 갔다가 또 여기로 오니? 어? 개낭이가 봐요. 딱 유의주시하죠. 하여튼, 아직 기골은 있어 갖고, 아이들이 엄청 대장랑이를, 봐요. 저기로 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개낭아, 응? 하도, 난폭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다 이제, 대장랑이한테 막 물리고 당하다 보니까, 대장랑이를 엄청 이래, 전부 다 이래, 겁을 내더라고요. 오늘도, 다들, 날씨가 오늘 좀 찹습니다. 손꽃이, 시러워요. 어쨌건 오늘도 다들, 편안하게 이래 하루 잘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영상 종료하고 하늘이 구름이 이래 또 보이면 챙겨주고, 여기 깨끗하게 이래 마무리하고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또 일은 끝납니다. 항상 이래, 다들 행복하시고 이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